요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제가 최고 밝은 밝기로 켰는 상태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아 이게 최고 밝은 밝기 아니었네. 어? 제가 최고 어두운 밝기로 켰었네. 이게 최고 밝은 밝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은 파이어플라이 LED 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 편에는 제가 한손 손전등 줌라이트, 서치라이트를 보여드렸었고 이번 시간에는 충전식 작업등 편이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CA350이라는 모델, CA900이라는 모델입니다. 둘 다 일단 기본적으로 충전식이고요. 무선으로 쓸 수 있는 작업등이고 이제 CA350부터 보면 딱 봐도 이제 카센터나 자동차 정비소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타입이거든요. 요 타입이 C타입입니다. C타입. 충전 케이블이 C타입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C타입 케이블 선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제 충전 작업등 CA350 같은 경우는 처음 마주했을 때 가장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자, 좌석이 여기 하나, 측면에 하나, 뒷면에 하나, 그리고 이제 손잡이 부분에도 있고요. 좌석이 바닥에도 있습니다. 좌석이. 그래서 좌석이 붙어있는 뒷면 하나, 두 개, 그리고 측면 하나, 그리고 바닥까지 네 군데에 좌석이 붙어있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뭔가 지금 파이어플라이라는 회사에서 진짜 많이 보완이 돼서 나왔다는 게 이 좌석이 붙어있는 위치가 이 뒷면에 하나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이 진짜 실질적으로 충전 작업등을 많이 쓰시는 분들일수록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은 아, 그 좌석 뭐 한 개 얼마 하지도 않는데 옆에 좀 붙이고 뒤에도 붙이고 말 붙여놓으면은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냐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 받아들여서 제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측면, 뒷면, 뒷면, 바닥까지 이렇게 네 군데나 좌석을 붙여놨다는 게 일단 돋보이고요. 그리고 전원 버튼이 원래 똑딱이 방식이 이제 오래 쓰고 오일이 누유가 되고 이러다 보면 고장이 잘 나는데 이건 지금 방수 버튼으로 이렇게 누르도록 돼 있어요. 고무가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방수가 되다 보니까 카센터에서는 뭐 오일이 묻은 손으로도 작업등을 잡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똑딱이 방식에는 접촉 불량이 나고 고장이 원인이 되는데 지금 CA35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수 버튼입니다. 방수 버튼 일로는 오일을 묻은 손으로 만져도 오일이 누유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색깔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밝기 같은 경우는 2단계로 이제 처음에 누르면 최고 밝은 밝기 그리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약간 어두운 밝기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지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도 조절이 일단 기본 또 90도로 됩니다. 이렇게 소리가 들리시죠? 딱 안에 기어가 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90도 다시 반대로 오른쪽으로도 90도 그러니까 총 180도가 이렇게 움직여진다고 보시면 좋고 좌석을 붙이는 상황이 아니라 걸고 싶을 때는 여기 걸고리로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지금 일단은 외형적인 모습 이렇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것도 좀 색깔이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지금 사용하고 있을 때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지금 불이 들어와 있죠. 네 칸 다 차있다라는 말은 지금 완충이 되었다는 뜻이고 쓰면 쓸수록 줄어들 텐데 이거를 확인하시면서 충전을 또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타입의 작업등들이 배터리가 내장형이에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배터리가 내장형이라서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배터리 수명이 다하면 본사로 보내서 배터리 교체를 받는데 또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지금 CA350 같은 경우는 이제 18650 충전지가 두 개가 들어가요. 이것도 진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18650 충전지가 보통은 한 개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타입의 작업등들이 근데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자 보시면 자 보이시죠? 3000mAh의 18650 충전지가 두 개나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 2400, 2600mAh 배터리가 한 개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인데 지금 3000mAh의 충전지가 두 개나 들어가 있다면 진짜 사용시간이 현존하는 작업등 중에서 가장 길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충전지 수명이 다해서 바꿔야 될 때 자가 정비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고장이 나더라도 뜯어볼 수가 없어요. 뭐 전부 다 분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이번에 CA35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18650 건전지를 갈아 끼울 수가 있다. 이렇게 너무 편리하게 나온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그 다음에는 이제 CA900인데요. CA900 같은 경우는 자 한번 보시면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충전기가 들어있는 이유가 충전지가 지금 6개나 들어갑니다. 6개나. 2600mAh의 용량을 가진 18650 충전지가 6개나 들어가기 때문에 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마이크로 5핀이나 C타입 충전기로는 충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220을 꽂아서 직접 충전을 시킬 수 있는 충전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도 걸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밑에다가 제가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딱 꽂게 되면은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면서 내가 원하는 곳을 비추기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360도가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쓰기에 편리할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2400 루멘입니다. 스펙이 지금 이렇게 생긴 충전식 작업등 중에서는 또 가장 높은 스펙이에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지금 LED 칩이 총 90개가 들어있습니다. 90개. 0.5W의 LED가 90개가 있어서 45W고,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도 보셨겠지만 배터리가 우리가 흔히 쉽게 교체할 수 있는 타입이에요. 내장형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배터리 수명이 다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18650 건전지를 사서 교체만 하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LED 수명이 지금 5만 시간이에요. 5만 시간. 5만 시간이면 24시간 5만 시간을 하면은 2083일 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매일 24시간씩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뭐 24시간 계속 쓸 수가 없겠죠. 배터리가 뭐 다 돼서 꺼지고 이런 것도 감안하겠지만, LED 수명이 5만 시간이라면 이게 만약에 파손만 되지 않는다면 거의 평생 쓸 수 있는 스펙에 LED 칩이 박혀 있다고 보셔도 좋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제가 대략적인 스펙과 외형을 한번 보여봐 드렸는데요. 근데 뭐 스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가서 또 사용을 해보고 빛의 밝기라든가 이런 걸 봐야지 또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 제가 밖으로 나가서 요 두 가지 제품을 또 한번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올라와서 또 말을 이어가 볼게요. 자, 이제 제가 두 가지 제품 모두 다 한번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밖에 나왔는데, 지금 어두운 밤이라서 제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LED 불빛이 비춰지는 느낌이라든가 밝기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CA350 같은 경우는 일단 카센터나 자동차를 정비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쓰시는 제품군이라서 제가 차 본넷을 열어서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좌석을 붙였을 때라든가 각도 조절이 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봐 드리고, CA900 같은 경우는 광범위 다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그냥 불빛만 비춰서 어느 정도 밝기가 되는지 두 가지 제품 모두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일단 CA350부터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우와. 자, 지금 불빛을 안 비추면 이렇게 암흑 같지만 제가 불빛을 비추면 이렇게 지금 잘 보이고요. CA350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됩니다. 단계별로. 위에 지금 걸고리도 있어서 이렇게 걸어놓고 쓸 수도 있고요. 좌석이 측면에도 있고 뒷면에도 있고 요 뒷면에도 있어서 자 요렇게 부착할 수도 있고요. 자, 지금 여기서 각도 조절이 가능하죠. 지금 손잡이 부분에 있는 좌석만으로도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위에 부분 요렇게 이 뒷면에 있는 좌석을 이용해서 붙여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측면, 자, 측면을 이용해서 좌석을 붙여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좌석이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작업등 중에서는 가장 많이 달려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비추더라도 색깔이 흰색이 아니라 살짝 노란빛이 도는 게 보이시죠? 요게 지금 사람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대낮과 흡사한 불빛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 부분이. 그리고 옆에 보시면 요 지금 배터리 잔해량도 4칸이 다 차있으니까 지금 풀이라는 거 알려주고, 여기서 배터리가 쓰면 쓸수록 줄어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밝기 조절은 한 번 더 누르면 어두워지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고, 한 번 다시 누르면 최고 밝은 밝기. 야, 이게 작업할 때 굉장히 편할 것 같은 게, 이런 데 붙여놓고 여기 만약에 작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비출 수도 있고요. 각도를 조절해야 돼서 측면에 붙여놓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내리면 이 안쪽을 볼 수도 있고, 웬만한 작업 공간에서는 다 각도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위에 걸고리에 이렇게 걸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보셔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일반 시중 나와 있는 작업등을 한번 켜볼게요. 자, 자, 요게 지금 CA350이고요. 자, 요거랑 자 좀 많이 어두운 느낌이 나죠, 지금. 자, 다시 CA350으로 비추면 요렇게 빛의 밝기의 차이가 확연하게 난다. 자, 일반 기본 지금 작업등에서 CA350을 비추면 환하게 밝아지는 게 느껴지는데, 자, CA350을 비추고 있는 상태에서 비추면 크게 차이가 없죠. 카센터에서 정비하시는 분들이나 서비스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쓰시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사용시간도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작업등 중에서 가장 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CA350이 대충 이렇게 비춰진다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바로 CA900도 제가 한번 비춰볼게요. 자, 이번에는 CA900인데 일단 스펙이 2400 루멘이라는 게 정말 높은 스펙이거든요. 충전식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일단 본넷을 한번 비추고 그리고 바닥을 한번 비추면서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가 보여봐 드릴게요. 자, 일단 본넷부터 한번 비춰볼게요. 와보시겠어요? 일단 아까 전에 CA350으로 비췄던 거를 한번 염두해 주시고 자, 갑니다.
자, CA350이랑 딱 차이가 나는 게, 물론 빛의 밝기도 차이가 나지만, 요건 좀 확산식입니다, 확산식. 지금 본넷을 양쪽 끝으로 했을 때 똑같은 위치에서 비추더라도, 자, 퍼지는 정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지금 보시면. 양쪽 끝이 전부 다 환하게 보인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작업등이라서, 어디에 요렇게 위에 손잡이 부분을 걸어 놓고 쓸 수도 있고요. 밑에 만에 받침대가 있어서, 요렇게 땅바닥에 놓고, 각도 조절을 해서도 요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캠핑 가서도 왠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 선이 없이 이제 충전식이다 보니까 휴대하기가 굉장히 용이한데도 불구하고 밝기가 이 정도가 나와준다라는 거는 이쪽에 한 바닥 쪽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없죠? 어둡죠? 자, 갑니다. 반경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충실하게 작업등의 영역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은 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빛이 퍼지는 반경이 굉장히 넓죠? 자, 다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키면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제가 최고 밝은 밝기로 켰는 상태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아, 이게 최고 밝은 밝기 아니었네. 제가 최고 어두운 밝기로 켰었네. 이게 최고 밝은 밝기입니다. 자, 이 사이키도 있고요. 사이키 보이나요? 아니, 추우면 못 추고요. 자, 사이키. 자, 꺼지고요. 한 번 누르면 최고 어두운 밝기. 한 번 더 누르면 그 다음 밝은 밝기. 한 번 더 누르면, 와. 자, 이랬다가 요게 1단이었어요. 아까 처음에 틀었던 게. 자, 2단. 한 번 더 누르면. 한 번 더 누르면 3단. 와. 진짜 이 작업등 한 두 개만 있으면 진짜 밝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장에서. 자, 요렇게 이제 CA900도 배터리를 넣어서 빛을 밝히는 충전 작업등 중에서는 가장 높은 스펙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도 보셨겠지만 빛의 양이라든가 밝기 그리고 빛의 반경이 굉장히 넓어서 작업등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두 가지 다 제가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봐 드렸고, 올라와서 제가 또 말을 이어나가 볼게요. 자, 이제 제가 두 가지 제품을 모두 사용을 해보고 왔는데, 영상이 잘 담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CA900 같은 경우는 진짜 인정. 너무 밝은 빛과 너무 광범위한 이 영역까지 넓힐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았고, CA350 같은 경우는 일단 자석이 많아서 작업할 때 어느 각도든 다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밝기도 너무 괜찮았고, 진짜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비쳤을 때 흰색 불빛이 아니라 약간 노리끼리한 색깔? 이런 색깔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의 피로도가 조금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또 와닿았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첫 편에서는 이 서치라이트였잖아요. 앞으로 비추는 라이트. 이런 제품일 때는 플리커 현상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을 비추는 거고 허공을 비춰서 내가 계속 가면서 쓸 테니까. 근데 지금 작업등 같은 경우는 플리커 현상이라는 게 조금 좌지우지가 되긴 해요. 그랬을 때 CA350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로 잡더라도 선이 생긴다던가 이렇게 빛이 깜빡깜빡 거리는 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플리커 현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CA900 같은 경우는 최고 밝은 밝기로 할 때는 플리커 현상이 없었는데, 일단 그러니까 최고 어두운 밝기로 할 때는 플리커 현상이 발생을 해요. 자, 이렇게 지금 선이 생기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아까 전에 밖에서 사용을 했을 때도, 자, 영상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최고 어두운 밝길 때는 이렇게 가운데 선이 생기는 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 밝게나 이제 가장 밝은 밝기로 했을 때는 플리커 현상이 또 없었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최고 밝은 밝기로 비추면 플리커 현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리커 현상이라는 거는 한 곳을 비춰서 작업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라면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플리커 현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한 곳에서 작업할 때는 조금 눈의 피로도가 빨리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CA350 같은 경우는 플리커 현상이 1도 없었고, CA900 같은 경우는 가장 연한 밝기일 때 플리커 현상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최고 어두운 밝기로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 플리커 현상이 있다는 걸 감안을 해서 너무 오래는 사용을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단이나 3단으로는 편안하게 쓰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완충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CA350 같은 경우는 1단, 2단이 있었잖아요. 가장 밝은 밝기로 지금 한 7시간에서 8시간, 2단, 그거보다는 조금 어두운 밝기에서는 12시간에서 13시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CA900 같은 경우는 1단, 2단, 3단까지 있는데, 3단, 그러니까 가장 밝은 밝기에서는 지금 6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가장 어두운 밝기, 그러니까 플리커 현상이 생겼던 그 연한 밝기에서는 19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충전으로서 이 정도 사용 시간이 주어진다면 웬만큼 작업하는 이 반나절 안에서는 최고 밝은 밝기로 편안하게 얼마든지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격은 CA350 같은 경우는 지금 39,000원 정도 가있어요. 지금 3000mAh의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메이드 인 코리아에 이 정도 밝기가 나오고 이런 스펙을 가진 제품이 대부분 한 4만원 중후반에서 5만원대까지 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39,000원대로 나왔다라는 거는 진짜 획기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CA900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정도 밝기에 이만큼 많은 배터리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8만원 초반대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일단 금액은 둘 다 제가 지금 이런 LED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너무 메리트 있게 나왔고요. 그리고 또 무조건 기본 1년은 무상 AS가 진행이 됩니다. 1년 후에도 무조건 또 AS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이렇게 LED 파일 플라이어 편 두 편째를 찍었는데 진짜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이렇게 가격 대비 성능을 너무 괜찮게 만들어 놔서 제가 이렇게 또 소개를 시켜봐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이렇게 가격 괜찮고 성능이 좋게 나와버리면 중국산 제품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가격도 이렇게 괜찮게 나왔고 스펙은 일단 따라오지를 못할 거고요. 중국산은 대부분 일단 작업을 키면요 안에 배터리도 용량이 적은 게 들어가 있고 플리커 현상이 최고 밝은 밝기로 하더라도 생기고 사용시간도 짧고 고장나면 AS도 안되고 이런 지금 많은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좀 힘든데 그럼 내세울 게 가격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3000mAh의 배터리가 두 개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만원대라면 진짜 괜찮게 나왔거든요. 이제 파이플라이 제품도 조금 있으면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또 수출도 할 거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한국 제품의 이미지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수출도 하신다고 하니까 진짜 같은 한국인으로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품도 또 소개를 시켜 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감사하게도 파이플라이 대표님께서 요 제품 10개를 또 저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카센터를 운영하시거나 자동차 정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 현장을 나가시거나 이런 이유에서 작업 등을 알아보고 계셨거나 필요하신 분들이면 또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요.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다음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영상 하단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많이들 신청을 해주시고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이제 작업등이었죠. 이번 편은 첫 편에서는 제가 이제 서치라이트였고 두 번째 편은 작업등, 이제 세 번째 편은 투광기입니다. 월등히 높은 스펙을 가진 투광기 편도 제가 지금 제작을 준비 중이니까 다음 편도 또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작업등을 쓰시는 분들이 안에 18650이든 26650이든 충전지를 쓰시게 될 텐데 이 지금 CA350 타입 같은 경우는 그나마 덜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 자주 쓰실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혹시나 이렇게 CA900 같은 작업등 같은 경우는 현장에 있을 때는 쓰겠지만 혹시나 현장이 없어서 한동안 또 안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안에 있는 배터리를요 완충을 시키신 다음에 빼서 보관을 해 놓으시면 이 배터리의 수명을 길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해 놓으셨다가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